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핫한 곳이 어딘지 혹시 아시나요? 명동, 강남, 신촌, 홍대와 같은 장소들을 떠올리실 텐데요. 사람들이 몰리고 있는 곳은 트렌드를 반영하고 향후 부동산 가치 상승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평소에 이런 흐름을 파악해 놓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이 어딘지 객관적으로 알 수 있게 해주는 자료가 정부에서 나왔습니다. 그건 바로 2023년 상가 임대차 실태조사 보고서인데요. 유동인구가 많은 곳일수록 매출이 많아 또 그에 따라서 임대료가 비싸지기 때문에 임대료가 비싼 곳이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곳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서울에서 임대료가 가장 비싼 곳이 어디일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명동 거리를 떠올리실 텐데 이제는 그것도 옛날 이야기입니다. 그동안 계속 상가 임대료가 가장 비싼 땅 1위를 차지하던 명동 거리는 1제곱미터당 17만 3,700원으로 2위를 기록했습니다. 일반적인 상가의 평균 전용 면적 약 18평 기준으로 하면 임차인은 한 달에 월세로 약 1,045만원을 지출하고 있는 셈입니다. 3위 역시 명동인데 명동역 근처는 명동거리보다는 조금 더 쌌습니다. 1제곱미터당 15만 3,600원으로 월세는 921만원 정도 수준이었고 4위는 압구정 로데오역 부근으로 1제곱미터당 13만 800원으로 월세는 약 845만원 정도가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5위는 강남역으로 1제곱미터당 13만 7,900원이며 월세로는 827만원 정도가 되겠네요. 그럼 명동과 강남을 이긴 임대료 1위 지역은 어디일까요? 서울시에 따르면 1제곱미터당 18만 700원으로 북창동이 1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특별한 소식 하나 전해드릴 테니까 딱 1분만 집중해주세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엔비디아, 구글, 애플, 테슬라, 오픈 AI 이런 세계적인 기업들이 잘 나가는 이유가 바로 이 AI와 관련이 있기 때문인데요. AI는 반도체, 배터리와 같은 산업과도 밀접하게 관련을 짓고 있죠. 그래서 지난번 구독자 여러분들께 AI, 반도체, 배터리 테마 모두 관련되어 있는 국내 주식 종목인 솔브레인 홀딩스를 추천을 해드렸는데요. 자, 여기를 보시면 1월 17일 1차 69.25% 수익, 2월 19일 2차 33.44% 수익, 4월 23일 3차 88.72% 수익, 5월 23일 4차 45.63% 수익, 무려 4차에 걸쳐 올 1월부터 5개월 동안 237%라는 어마어마한 수익을 이 한 종목으로 내드렸습니다. 어떤 분들은 주식이 무슨 사골도 아니고 제 땅, 3땅, 4땅 이렇게까지 울고 먹어도 되냐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많은 종목을 한다고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정말 잘하는 종목 몇 개만 있어도 사이클만 정확하게 짚으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게 주식입니다. 잠깐 보시면 제 개인 계좌 잔고인데요. 저는 3차에서 전량 매도하지 않고 일부 물량을 계속 보유하고 있는데요. 아래 보시면 아직도 흐름이 좋고 최소 단기간에 100% 이상 수익을 볼 수 있는 아직 오픈하지 않은 종목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처럼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할 계획이고요. 자, 여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저한테 급등이라고 문자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제 포트폴리오 중에서 이제 곧 급등 확률이 가장 높은 AI 반도체 배터리 테마와 관련 있고 아직까지 큰 상승이 나오지 않아서 앞으로 상승 이슈가 많고 안전하게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을 추천해 드릴 예정인데요. 7, 8월에 휴가를 계획하고 계신 분들 이번에 진행하는 여름휴가 이벤트 단타 수익으로 휴가비 넉넉하게 챙겨서 즐거운 시간 꼭 보내시기 바랍니다. 급등주를 받는 방법은 이게 제 개인전화번호인데요. 010-7977-5498번으로 이런 식으로 지난번처럼 급등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지난번과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를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문자 받아서 사는 건 할 수 있는데 매도나 손절은 자꾸 까먹어서 바로바로 대응이 어려워서 그때그때 사인을 좀 받고 싶으신 분이나 종목 한 개로는 부족하다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소통방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소통방에서 대응 문자와 추가 종목을 드리고 있으니 소통방에 참여해 보시고요. 소통방 참여 방법은 제 전화번호에 문자로 소통방 이렇게 보내주시면 한 분 한 분 놓치지 않고 모두 입장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 번호 010-7977-5498번으로 급등 또는 소통방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무료로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대신 제 채널 구독,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리고 구독은 나중에 수익 보신 다음에 하셔도 되니까 구독은 안 하시더라도 좋아요와 아무 댓글이나 꼭 남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